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전화 054-853-0045 054-853-0045.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일요일입니다. 지난번에 첫 순서로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 제1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직 기자들의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8개 언론사 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지난번에 1탄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또 2탄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 언론과 선관위의 유착관계 2 이렇게 해서 언론인들의 중앙선관위 자문위원회 위원 활동 중앙선관위와 언론인들은 같은 편 선거 관련 공정한 기사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뭐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은 아실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자문위원회 위원 34명 중에서 10명이 언론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중앙선관위의 위험한 월선에 양심을 저버린 언론인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특별하게 또 주목되는 인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 22년 7월 1일 날 22년 양대선거 상구대선과 6.1 지방선거 평가 선거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보도자료로 나온 겁니다. 자, 선거제도 등 개선사항, 위원회 신뢰도 제고 방안 등 논의했다고 이제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분야,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 최고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이날 자문회의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결과 등 설명과 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안 시간에는 선거제도 등 개선 사항 그리고 위원회 신뢰도 제고 방안 기타 위원회 발전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선거관리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해가지고 총 34명입니다. 한 분 한 분 보겠습니다. 언론인을 특별히 그 언론인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직업이 나와 있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을 지낸 가상준 교수였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고정의 논설위원입니다. 예, 현직이네요. 현재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고요. 전 중앙일보 제작총괄 콘텐츠 제작 에디터로 이제 부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론인, 첫 번째 언론인입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정의. 그 다음에 곽란주라고 이제 변호사입니다. 전 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고요. 전 대전지검 전안지청 검사를 지냈네요.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고효진 신한대학교 리란시티 교양대학 교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 그 신한대학교 대학원장 그리고 전 우석대학교 교육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네, 구효진 신한대 리라시타 교양대학 교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대열 카카오 수석부사장입니다. 전 그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지냈고요. 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습니다. 그 언론인으로서 두 번째로 이제 해당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김경태 컴투게더 대표고요. 전 CNA 엑스퍼트 대표고요. 전 한국광고연구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김경태 컴투게더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그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현재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소용 카이스트 부교수인데요. 현재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 센터장이고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입니다. 김소용 카이스트 부교수입니다. 그리고 김예원 장애인권센터 변호사, 현 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현재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그다음 김원영 법무법인 독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 한국장애인학계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현재 그 대한장애인체육회 인권위원, 전 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지냈습니다. 김원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을 지냈고요. 예, 미국 변호사입니다. 예,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고요. 전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부장, 전 TV조선 정치부 부장. 예,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진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입니다. 현 정치학회 이사, 전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입니다. 서현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입니다. 성기용 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고요. 전 공법학계 부회장입니다. 성기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입니다.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장,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언론인 다섯 번째로 지금 해당됩니다. 예,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입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보안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전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을 지냈고요. 보안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자문위원회의가 그 선거 때 이제 개최되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을 이제 보안자문위원회라고 합니다. 예.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양정대 한국일보 신문에디터 겸 논설위원입니다. 전 한국일보 편집국 국제부장했고요.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여섯 번째입니다. 양정대 한국일보 신문에디터 겸 논설위원. 그다음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현 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이고요. 전 미래정치연구회 회장입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윤성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현 한국정치학회 회장이고요. 전 한국전산원 전문연구원입니다. 예, 윤성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이종수 YTN 보도국 경제부 부국장입니다. 전 YTN 보도국 경제부 부장을 했고요. 전 YTN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일곱 번째입니다. 이종수 YTN 보도국 경제부 부국장이었습니다. 자,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입니다. 현재 경향신문 논설위원이고요. 전 경향신문 정치 부장을 했고요.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언론인으로서 여덟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호은 정문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교수입니다. 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장을 지냈고요. 전 한국방송학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이호은 정문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장 전 푹 근무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희주 콘텐츠 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임규국 권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인데요. 현 한국 IT 서비스학회 회장이고요. 현재 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 자문위원입니다. 임규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그 전자신문에 기고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임형주 파페라 테너입니다. 현재 로마 시립 예술대학 성악과 석좌 교수고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입니다. 임형주 파페라 테너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장승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전 서울 북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고요. 그다음에 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장승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현재 한독사회과학회장을 지내고 있고요.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을 지냈습니다. 장준호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냈고요.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정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이분을 좀 주시해야 되겠는데요. 이분이 바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예.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대륙아주 변호사가 이제 이번에 민경욱 그 후보의 선거 무효 소송 때 큰 역할을 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정성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전현욱 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전 동아일보 채널A 정치 부장을 했고요. 전 채널A 부본부장을 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9번째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창화 당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현 한국조직학계 자문위원이고요.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전 한국행정학과 연구위원장을 지냈고요. 정창화 당국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현 한국정치학계 회장이고요. 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분석위원입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진영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진영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한재헌 마지막입니다.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의 전무이사입니다. 전 네이버 커뮤니케이션 그룹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전 네이버 경영지원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에 조선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10번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총 34명 중에서 10명이 전 현직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륙아주 변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막 굉장히 그 경력이 화려합니다. 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꽤나 이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34명 중에서 현직, 전현직 언론인이 10명이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4명의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10명이 전현직 언론인이었다. 이런 얘기고. 자,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독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그 분들이어야 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한 그 오해받을 충분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언론인들,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언론사에서 근본적인 문제도 또 언급하지 않는 배경에 이런 그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1960년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그 사기선거가 2020년 4.15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벽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불의에 대한 항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과 불의의 항거에 자유민주선거를 쟁취
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 첫 그 이제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로 제1탄 중앙선관위가 현직 기자들 8개 언론사와 중앙선관위가 합심해서 만든 그 영상 문제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 자문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34명 중에서 10명이 전현직 언론인이다. 예, 그리고 그 변호사 중에 한 명은 선거무효 소송 때 피고 측 중앙선관위 측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리과주 소속의 변호사가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민들은 더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공정성에 그 더 의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바람직하지 않은 언론인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질 때는 빠져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서 이제 10명이 전 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자꾸 이런 일을 벌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원래 그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 2탄이었습니다. 그리고 3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문제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법관들의 겸직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겸직함으로서 또 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혹을 또 갖게 되죠. 그 방송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